여러분들 직장 생활 다들 안녕하신가요? 직장에서 의외로 부하 직원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죠? 말안 듣는 팀원들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다거나 또 부하 직원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사실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받는 것 같아서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쉽지가 않죠. 대체 얘는 왜 이리 내 말을 안 들을까? 나는 진정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부제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26가지예요. 이론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책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관찰하고 얻어낸 사실에 기반한 책이라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착각 하나.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진실. 직원들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확률은 5%에 불과하다. 여러분, 한번 말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는 착각은 정말 버리셔야 돼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는 옛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대부분의 평범한 직원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해줘야 겨우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상사와 부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대화라는 게 그래요. A가 B에게 하는 말을 A는 A의 언어로 말하고 B는 B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당한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려는 사람은 최대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하려 노력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 역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한번 말하면 다 알아듣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자는 그동안 진행한 다양한 리더십 워크숍에서 수많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직원들이 당신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해오는 경우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 대답이 정말 놀라워요. 그 확률은 불과 5%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원의 전형적인 모습이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어딘가 모자라다는 생각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당연한 현상이기에 속히 버리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첫 번째 공식 기억하세요. 중요한 일은 단순화시켜 반복해서 말하라. 착각 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진실. 당신의 어설픈 칭찬이 사람 잡는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육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무작정 칭찬만 하시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경영의 달인이라 불리는 잭 웰치는 어렸을 때 말을 더듬는 습관으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칭찬했죠. 너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말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뿐이야. 이렇게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강점을 일깨우는 칭찬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잘했어, 수고했어와 같은 단순한 칭찬은 일시적으로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칭찬하실 때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본인만의 장점을 일깨워주는 식의 칭찬이 꼭 필요합니다. 질책도 칭찬만큼이나 중요한데요. 부하 직원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죠. 직원들에게 약이 되는 질책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일과 감정을 분리한다. 둘째,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셋째, 질책 후에는 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격려를 덧붙여준다. 무엇을 이야기하든 직원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전한다면 칭찬도 질책도 결국 통할 것입니다. 착각 3. 직원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진실. 당신이 변하면 직원들도 변한다.
조직을 이끌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 변화일 겁니다. 그런데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책에서는 직원들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당신부터 변하라입니다. 나부터 변하면 상대가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간단한 예로, 엄마인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냉장고에 쟁여놓고 마신다고 해요. 근데 딸아이가 콜라를 자꾸 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썩을까봐 절대 안 된다고 금지시키지만 아이는 계속 마시려고 해요. 결국 제가 콜라를 끊고 냉장고에 다시는 콜라를 넣어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는 콜라가 보이지 않자 찾지 않게 됩니다. 리더는 이처럼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리더의 모습을 보고 배우니까요. 착각 넷. 당신은 중요한 일만 골라 해야 하는 사람이다. 진실. 당신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직원들에게 맡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여요. 내 성까지 안 오게 할 순 없어.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리더는 직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하찮게 생각하고 꺼려하는 일을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전, 정보 보안, 윤리, 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아무래도 직접적인 성과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들이긴 하지만 이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직원들은 정작 자신에게 할당된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리더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조직 내에서 더 이상 하찮은 일이 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직원들도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착각 5. 계획을 잘 세우면 결과도 좋다. 진실. 당신의 입맛에 맞는 계획을 세우느라 직원들은 진짜 일할 시간이 없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흔히 계획을 잘 세워야 일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그 계획에 너무 몰두하느라 일 자체를 실행하지도 못하는 혹은 정작 실행에 옮길 에너지를 계획을 작성하는 데 다 써버려서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미국의 대표적인 경영 컨설턴트 톰 피터슨은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계획 5%, 실행 95%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보고서를 줄이려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보고서를 없애버린 회사도 있습니다. 그 회사 CEO에게 이런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이 함께 토론해서 결정했고 서로를 믿는데 그걸 굳이 문서로 만들 이유가 있나요? 였대요. 이처럼 변화를 위해서는 리더가 직원을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직원들이 앉아서 보고서만 쓰느라 엉뚱한데 에너지를 허비하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착각을 말씀드릴게요. 팀워크는 직원들의 마인드 문제다. 진실, 팀워크는 훈련된 결과다. 예나 지금이나 팀워크는 조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팀워크를 입이 닳도록 강조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신교육이랍시고 모여서 연설을 하거나 팀워크를 위한 단합대회나 회식, 이런 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방법들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팀워크를 위해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팀워크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죠. 팀워크는 각 직원들과 사전에 약속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조직의 미션과 목표 달성을 위해 상황별로 직원 개개인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과 맡은 역할을 숙달하기 위한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팀워크를 단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각 직원들이 조직 내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숙달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선 사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상하고 상황별로 일 처리 과정을 정립해야 됩니다. 즉 업무 분장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비상 상황까지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결속력이 달라지게 돼요. 결국 조직의 팀워크는 리더가 얼마나 그 조직의 내부 상황과 업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죠. 여기까지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업무적으로만 얽힌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인간관계의 한 부분인데요. 모든 관계가 그렇듯 역지사지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더의 시선에서 부하 직원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내가 만약 직원이라면 어떤 리더와 어떤 조직을 만났을 때 더욱 신뢰가 가는지 또 역량이 발휘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노력하는 리더, 성장하는 리더라는 증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전부 멋진 리더입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